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네, 오늘은 육신 공부법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육신은 역학에서 특히 사주팔자 뭐 이제 보는데 오만대때만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매일 이제 그 책을 뭐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육신에 맞자 비견, 급제, 식신, 상관, 청재, 편재, 정관, 편관, 인수, 편인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 비견이 뭐다, 식신이 뭐다, 그 다음에 정재가 뭐다, 정관이 뭐다, 편인이 뭐다, 요 10개에 대한 개념을 책 해봤자 요 책에 그렇게 뭐 한 20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 10번 정도 소리내어 읽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여러분 목소리로 녹음한 걸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듣다 보면 몸에 체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체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은 오만대 때마다 다 쓰기 때문에 이걸 툭 치면 그냥 줄줄줄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 개념을 여러분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귀로 익히고 눈으로 익히고 입으로 익혀야 됩니다. 입으로도 이렇게 줄줄줄줄 나올 정도로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에 두 번째 육신 공부는 육신은 자기 사주에 벌써 자기 일간을 중심으로 일간 태어난 날짜 그게 사주의 그 재상이죠.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일곱 개의 육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사주에서 사주가 여덟 글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개 일간 빼고 나면 나머지 일곱 글자가 다른 육신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대운에서 또 여러분들이 육신을 만나게 됩니다. 일년 운에서도 육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월운에서도 육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진에서도 육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끝없이 육신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시간 운에서도 육신을 만나야 됩니다. 이번 시간이 만약에 뭐 진시다, 미시다, 뭐 축시다 그러면 그게 또 육신이 하나씩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여러분들이 육신을 만나게 되는데 단 이 육신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비견만 쫙 만난다든지 급제만 만난다든지 식신만 만난다든지 하게 되면 사주부위가 굉장히 쉽죠. 내가 사주에서 이제 비견을 굉장히 결정적인 시신을 쓰고 있는데 1년 운에서 상관이 나타났다. 아니면 내가 급제를 시신을 쓰고 있는데 1년 운에서 칠살이 나타났다. 그러면 비견과 급제, 비견과 칠살, 비견과 정제 이거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육신들이 해석이 되고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몸에 완전히 체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보면 24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그 뒤쪽으로 해서 상당한 부분이 이제 그렇게 그 부분들 비견과 비견을 만났을 때 비견과 급제가 만났을 때 비견과 식신이 만났을 때 비견과 정관이 만났을 때, 비견과 정재가 만났을 때 어떤 이제 육신들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갖다가 요점 정리를 해서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또 소리내서 읽는 거죠. 책을 그냥 요 부분을 육신 부분을 매일 읽는 겁니다. 이렇게 또 짧게 함축해서 알기 쉽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걸 쭉 읽고 이렇게 한 10번 정도 읽고 나면 여러분 입에다가 그게 익죠. 그러면 이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에 그걸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하고 여러분 목소리로 여러분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다 앉아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듣습니다.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인드맵으로. 마인드맵, 저는 역학 공부를 마인드맵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마인드맵이 뭔데? 마인드맵 어떻게 하는 거야? 서점에 가면 마인드맵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책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 그냥 생각을 적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적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이론이 아니다 보니까 뭐하고 뭐 만났을 때 대운에서 뭐 만났을 때 이제 이 마인드맵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육신 공부는 철저하게 마인드맵을 해가지고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녹음을 해가지고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어느 날 사주를 딱 보면 요거는 비견과 상관과 정재 편재가 만났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요게 희신이구나. 이 신이 힘이 없네. 딱 그냥 사주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만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공식이 있고 뭐를 풀고 요거 빼고 더하고 뭐 이래가지고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 공부 두 번째
이제 육신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끝없이 대운에서 만나고 자기 사주에서만 벌써 일곱 개죠. 그래서 대운에서 하나 만나죠. 1년 운에서 또 만나죠. 월운에서 만나죠. 일진에서 만납니다. 이게 이거하고 이거 만났을 때 이거하고 이거 만났을 때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 마인드맵을 해가지고 계속 훈련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생각도 자꾸 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육 키우는 거 있죠. 갑자기 이렇게 큰 무거운 걸 갖다 여러분 들 수가 없죠. 근데 굉장히 가벼운 것부터 해가지고 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근육이 키워져가지고 무거운 것도 여러분들이 싹 들 수 있듯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육신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 그 생각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리는 거, 그걸 마인드맵이라 합니다. 그리고 마인드맵 사용법이라는 책을 하나 사가 보십시오. 보면 굉장히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마인드맵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개 만났을 때, 세 개 만났을 때, 이렇게 아니면 비계만 쪽에 있을 때, 관이 하나 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걸 요 책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생각 훈련을 해서 생각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초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도 이거 저 달리기 하잖아요. 그리고 권투 선수도 달리기 합니다. 그리고 역도 선수도 달리기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달리기라든지 이런 거는 기초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하고 육신과 육신이 뭐가 뭐 만날 때 이 생각을 하는 거 마인드맵 이거는 기초 훈련입니다. 역학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기초 훈련을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군인이 총 쏠 줄 모른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장교든 장군이든 뭐 일반 이제 병이든 다 기본적으로 총은 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그 육신 이거는 기초 훈련이다. 그것도 육신 하나하나의 개념을 유동적으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적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운에서 뭐 하나 만날 때 해운에서 만날 때 끼리끼리 만났을 때 일어나는 그 변화들을 생각으로 여러분들 훈련하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식간론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그거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앞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학 공부를 잘 하려고 그러면 식간론 이거 좀 잘하고 그 다음에 육신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잘해도 역학은 이미 거의 90% 공부 끝났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렇게 조금 막 좀 이런 훈련 같은 걸 소홀히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걸 매일매일 기초 훈련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해나간다고 그러면 여기 녹음해가지고 듣는데 뭐 하루에 5시간 걸리고 6시간 안 걸립니다. 1시간 이내로 다 할 수 있습니다. 30분 안으로 조금 빠르게 읽으면 돼요. 읽어가지고 그걸 또 듣고 하다 보면 여러분 몸에 체화가 되면서 어떤 형태, 어떤 그 사주가 나타나더라도 결국 그 틀 안에 맴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이제 그걸 이제 마음 생각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종이로 이렇게 화살표하고 빨간 색깔 칠하고 노란 색깔 칠하고 막 이러는 거 이제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제가 읽은 책들을 마인드맵으로도 좀 많이 적고 또 제가 일어나는 생각들을 마인드맵으로 많이 적고 또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뭐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뭐 지금은 딱 생각하고 착착착 이렇게 강의하겠다 딱 하면 그대로 좀 되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을 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빨리 잘할 거고 나는 마인드맵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마인드맵을 어떻게 하는가 책 하나 사가지고 보시면서 역학 공부, 육신 공부를 그쪽으로 한번 접목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러면 육신 공부 실력이 여러분들 일취월장 뭐 갑자기 팍팍팍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런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포인트를 이게 무슨 파란 모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